올해 채용을 실시한 상장기업의 신입사원 입사 경쟁률이 80대 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상장기업 327개사의 신입사원 입사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13,308명 모집에 135만 866명이 지원해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이고요. 지난해 경쟁률 70대 1보다 높았습니다. 우리 금융그룹이 내년도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 금융그룹은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내년도 대졸 인턴 사원 채용 규모를 올해 2,200명에서 300명이 증가한 2,500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교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755개 사업장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되고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내년부터 대학 시간 강사와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대한민국의 손영욱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서 기업별, 분야별로 다양한 공모전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형 공모전만 해도 하루에 수백 개씩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언론인을 꿈꾸신다면 논문이나 글짓기 공모전에, 그리고 기업 홍보나 마케터를 꿈꾸신다면 기획 아이디어와 광고 공모전에 도전을 해보면 취업 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도 다양한 공모전 노하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공모전 선택에서부터 수상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마련을 했던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업 매거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전체 채용 규모는 그래도 좀 줄었다던데 올해 절반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하고 채용 규모는 5천 명 선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내년도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채용 규모가 5천 명으로 확정될 경우 올해보다 절반 정도 줄어드는 것인데요.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는 경제 여건이 올해보다 개선되겠지만 고용시장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보다 채용 규모를 반 정도로 줄여 청년 인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10월 공공기관에 청년 인턴제를 도입해 해당 공공기관 정원의 4% 범위 내에서 인턴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3,000명에 이어 올해에도 9,000명가량이 인턴으로 채용돼 8에서 10개월간 근무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 인턴제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요. 고용시장이 내년 하반기나 돼야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1만 명가량을 상반기에 집중 선발해 연간 5,000명 규모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청년 인턴이 일회성 고용 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턴 기간이 끝난 후 근무 성적에 따라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비율을 올리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실제 올해의 경우 코트라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수백 명의 인턴이 계약 종료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재정부는 청년 인턴 가운데 인턴 기간이 종료된 후 업무 성과나 근무 성적 등을 감안해 정식 직원으로 뽑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지난주입니다. 국민은행이 2,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턴 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금융그룹은 더 많은 규모의 인턴 사원을 내년에 채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시중은행을 필두로 금융권의 인턴 사원 모집이 연말을 맞아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4일 국민은행은 그 대학교 3학년 재학생과 내년 2월 졸업 예정